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깊이 알기 시작하면 각자에게 꼭 어떤 이거는 못 말리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귈 때는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오야, 이거는, 이런 못 말리는 면이 있었네? 예. 네. 못 말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설득해서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어떤, 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을 상대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못 말리는 면이 있는데 그 못 말리는 면은 나에게는 못 말리는 면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본다. 근데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점을 못 말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너희 자신 속에는 그 티보다 더 큰 대들보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못 말리는 그런 특징은 왜 나타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나와 거짓나 얘기를 했습니다. 참나는 무엇이 우리 속에 형성한 나예요? 그렇죠. 성령이, 정신님이. 예. 그렇죠. 근데 거짓나는 누가 형성했어요? 예. 거짓나는 악령이, 잡신들이 형성해놓은.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이 참나와 거짓나의 싸움, 투쟁, 그것은 곧 우리들 속에 있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병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노렉시아 널보사라는 이제 병인데 이 병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병이냐면 거식증이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안 먹어요. 거부해.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완전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왜 안 먹느냐 하면 이렇게 말랐어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자기를 거울에 비춰 보면 저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정신없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또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령이 방해를 하면 그 성경을 봐도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강의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강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악령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여자가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 뚱뚱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믿어. 네. 그래서 이런 믿음, 나는 지금 자기가 86kg라고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체중계 자기를 올라서서 보면 36kg밖에 안 돼.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체중계가 고장났다 그래요. 그만큼 자기는 86kg라고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도 우리 보통 인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 뭐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김정은이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야?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은 믿는단 말이에요. 확고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상구 개인의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 개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도 믿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 36kg밖에 안 되는 이 여자가 자기가 86kg라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뭐가 역사를 하면? 예, 악령이 역사를 하면. 그래서 인간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뇌파의 변화가 와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해 주는 것이 영의 역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는 중국 사정이 저 모양 저 꼴이 돼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혼자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한때는 뭐예요?
전쟁 잃어? 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뭐 때문에 그렇게 믿어? 두려움 때문에. 아시겠죠? 그 두려움을 주는 영은 무슨 영이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은 무엇을 사용하여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을까?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네. 악령이 사용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을 사용해서 이런 놀라운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자, 이 여자가 확고하게 자기는 86kg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고장 났다 이거예요. 체중계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문방구에 가 가지고 체중계 신품을 다시 사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를 본인 앞에서 뜯었어. 그러니까 이제 신품 체중계야. 그래서 여기 올라서 봐.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왔어? 36이 또 나왔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 그래. 확고하게 86kg가 맞다고 믿는 거야. 인간은 이런 얼토당토 아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네, 살찌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날씬한 것, 체격, 그것이 자기에게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자기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외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외모에 달려 있으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쁘고 잘생겼어. 근데 자기는 뭐예요? 못생긴 데만 자꾸 보여. 그래서 떠도 고쳐야 돼. 성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고 또 고치다가 하다 보니 다 망가뜨려. 네. 두려움이란 것은 굉장히 이것이 놀라운 거짓 믿음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넣어주는 것은 뭐예요? 그거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 놀라워. 이거는 제가 그 의과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뭐 요즘도 뭐 채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채플 시간이 제일 지겹고 채플 시간에 유전자가 다 꺼졌어. 왜?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인 줄도 모르고 있겠고 앉아가지고 계속 속으로 하는 소리가 뭐게? 뭐였게?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아시겠죠? 응.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렇던 이상구가, 응? 의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믿게 되었다. 그거는 이상구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현상이 내 속에 일어났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필요해요? 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예? 병이 들어서, 육종이라는 병에 걸렸어. 이게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예? 다 퍼져서 두 달도 살기 힘들다는 선고를 받았어. 병원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환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두 달 안에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가? 라는 것을, 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요? 아,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하게 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을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으로 믿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왜? 그거는 우리에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왜? 왜 말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무선적으로 딱 돼 있으니까, 조건적으로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그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대신 떠안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 실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천하의 엉뚱한 소리죠. 그렇죠? 그거를 이상구처럼 똑똑한 의과대학생이 믿을 수 있을까요? 웃기는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육종 환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구원은 이미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 생각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믿을 수 있어. 그렇죠. 와, 착하고. 왜? 우리 세상이 다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어떻게? 예, 상 받고 대우 잘 받고 그렇게 조건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도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까지 자기는 교회에서 무선적으로 배우고 왔어요? 조건적으로 배우고 왔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두 달 안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급해진 거야. 아시겠죠? 큰일 났어. 앞으로 자기가 한 20년만 더 살아도 그동안 20년 안에 착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저 착하지요? 이 정도면 됐지요? 응?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 안에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있어 없어? 자신 없어. 큰일 났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거 뭐예요? 다 허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거 참 억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장이 무너져서 아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구나. 그러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런데 어떤 뭔가 그래도 이 놀라운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뭐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 생각나기로 누구한테 가보자? 이상구 박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물어보자. 뭔가 완전히 뭐 하질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뭔가 어떤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돼야 자기 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럴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가.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게 돼 있는 거네.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이럴 때. 그런데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령을 다 성령이 오시면 성경절을 다 볼 때 아 그러네 하고 이게 갑자기 글자가 크게 보이면서 명료하게 보이면서 그러네 그 순간이 뭐가 역사하는 순간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 센터에 이상구 박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지난 뭐 근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조건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한테 천국 못 갑니다 그랬어.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하시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왜 천국을 당신은 갈 수가 없다고 내가 확고하게 얘기하는 줄을 그 이유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군데 보여줄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데가 예. 자,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이다. 이거를 듣고 좀 믿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할까요? 반복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로 하여금 뭐요? 믿게 할 테니까 제발 그 성령을 거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뭐요? 얻었고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들죠. 지금 영생을 뭐요?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는 거. 그거를 심판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죽어 안 죽어? 내가 가진 조건적 생각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괴롭고 고통당하고 내가 죽어. 여러분이 누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미울 짓을 했는데 내가 미워해야 되는 미운 것이 미워하는 것이 뭐요? 옳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팍 속는 거야 우리가.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가남 혼자가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가남인데 가남 덩어리가 제일 큰 게 8cm짜리. 그래서 그게 6개가 자기 간에 있어서 이거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뉴스타트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뉴스타트 왔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트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저한테 뛰어왔어요. 박사님, 정 선생님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 떠난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 희망인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짐을 싸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분이, 박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의 내용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라는 인간은 절대 박사님 강의를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래. 그러냐고.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 앉아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선생님은 선생님 정 선생님 생각에 그 사장님이요 건축업을 하는 사장님 왜 이거를 생활 속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질이 더러워서 절대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래,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야, 지난 한 이틀 동안.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성질이길래 그렇게 본인이 자기 성질을 더럽다고 하느냐? 그 더럽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건축업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좀 성공했다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돈 벌어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는 투쟁으로 성공했대.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구청 뭐 시청 이런 데 다 뭐 신청하고 민원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다 봉투가 필요했다고. 근데 건축업을 하려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는 봉투 하나도 안 주고 다 해냈단 말이야. 어떻게 해냈냐고 했다. 싸운데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청, 시청 뭐 이 직원들이 이 사장님한 정 사장님한 딱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를 요구를 하면 또 뭐 질질 끌거나 그러면 뭐예요?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그래가지고 왜 자기는 왜 그걸 돈 주고 하냐 말이야. 급행료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또 기름칠이라고 그랬어. 그 왜 기름칠 하냐 말이야. 그렇게 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막 끝까지 싸운대. 그래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래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정사장만 들어가면, 안 해줬다가는 뭐라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런 이 와이로라 그래요. 이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할 수가 뭐요? 없대. 그것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끝까지 안 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막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간암에 탁 걸리고 보니까, 그 누구누구누구 어느 새끼 때문에 내가 걸렸다고 하는 것도 다 알겠대. 강의를 들어보니까 탁. 그게 뭐니? 그래서 이거 자기 성질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 사장님 성질이 왜 그게 더러운 성질입니까? 불의를 보고 뭐예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와 투쟁하는 게 뭐 그게 더러운 성질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그 성질이 좋은 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 강의를 자꾸 들으니까 그 성질이 저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로서는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아하, 나를 죽이는 성격이 뭐 그렇게 좋은 성격이겠냐고, 그래서 내 성격은 더러운 성격이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정 사장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참 좋은 의로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의로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의로워, 안 의로워? 의롭지. 나쁜 거를 그냥 보고 오케이 뭐 그렇지 뭐 그러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거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거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워요. 그런데 그런 의는 그런 의를 의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정 사장님은 그 한 차원 더 높은 의의를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한 차원 높은 의의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배운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런 원수 같은 나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는 아니고 누가 주실 수 있는 의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수 있는 그 의. 그 한 차원만 더 올라가시면 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서는 병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한 차원만 더 올라가시면은 병이 낫는 의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보따리를 싸는 이유는 저는 그 한 차원 더 높은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거 할 바에야 그런 더러운 놈들 용서하고 그럴 바에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나이다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제 힘으로는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 제가 뭐라 그럴게. 정생님이 지금 본인은 그런 걸 가질 수 없다고 말하셨죠. 자, 그게 정 선생님다운 아주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끝내주는 말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을까? 그게 성령이 역사해서 이 정사장이라는 이 정직한 의로운 사나이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의 의를 그런 나쁜 놈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 같은데 저는 하나님 짐이 없습니다. 짐이 없고 저는 교회도 안 댕겼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 미워했고 우습게 봤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하고 사업해보니까 제일 잘 때먹는 놈들이 다 교인들이고 사기꾼도 그렇게 많고 저는 딱 싫습니다. 딱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선생님 같은 분에게 딱 성령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빼먹는 기린을 사진을 딱 폈어요. 다 보여주면서 그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린이 뼈를 먹으니까 어떻게 뼈를 먹어야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린이 자기 몸 안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린이 알까요, 모를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성령이 기린에게 와서 뼈를 먹고 싶게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뭐라 그렇게? 이 기린 교회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럼 하나님이 기린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기린도 자기에게 지금 꼭 필요한 뼈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인데 네. 선생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왜 먹고 싶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예. 네. 기린, 헌금할 돈도 없고, 예. 네. 아프리카에 그 기린이 사는 동네 교회 아무리 갈려도 교회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기린 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재밌잖아요. 제 손을 잡고 와 웃어. 그러네요. 기린도 하나님이 기린도 필요한 것을 먹고 저 영양실조로 그렇죠?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어떻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 정사장의 마음속에 뭐가 순간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성령 역사한 거예요. 해보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정사장이라는 이 사나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정사장,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린에게 뼈를 먹이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넌 마 왜 교회도 안 댕겼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사장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분이요 그날부터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로운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에게 그 의, 인간의 의는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더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죽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 그 생명이신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나흘 만에 나흘 동안 이분이 그래서 자나 깨나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뭐 기도한다고 해서 거꾸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산책하시면서도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고 싶습니다. 나흘 만에 이분이 제 사무실 찾아와서 박사님 됐습니다 왔습니다. 예, 예.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3개월 만에 암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유, 난 이제 돈도 충분히 벌어놨으니까, 저 건설업은 그만하고, 왜 건설업은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그 동대문 어디에서, 이제 그때 딱
그 컴퓨터 설치해 놓고, 예? 예? PC방. PC방을 맨 처음 시작해 가지고 성공했대. 그러고는 이분이 80세가 돼 가지고 암은 다 낫고 재발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이 와서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종 환자분도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이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왜? 이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생명을 붙잡았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붙잡았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야. 붙잡았다가 놔버리면 이게 문제지만은, 그렇죠? 그걸 왜 놓겠어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간암 6개월짜리 우리 이명일 씨도 이 말씀으로 탁 살아난 거야. 아시겠죠? 아니 내가 영상을 얻은 거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긴 거라고. 와, 아무리 봐도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그런 그 순간에 성령이 번쩍하는 순간에 여러분 꺼졌던 T세포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지면서 샥 낫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대청봉을 식은 죽먹기로 예 그냥 넘는 아 그리고 가장 지금 아마 우리 뉴스 센터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육종 환자분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생을 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대. 앞으로 잘 봐가면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 너무 놀래버렸어. 오! 그 순간에, 그저 이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 왜 이때까지 저는, 이 성경, 꼭 같은 성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영생을 얻었고라고 분명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된 걸 보면서도 누구의 자기 자신의 뭐예요? 조건적 선입견에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조건적 선입견으로부터 탈출 해방되는 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자유.
어머, 이럴 수가. 그때 뭐 한 거야? 누가 오신 거야? 성령이, 어, 이럴 수가. 드디어 보인 거야. 아,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이 뇌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토할 것 같고, 두통도 좀 있고, 몸의 중심도 잘 못 잡아서 계단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폐 전이가 되니까 자꾸 기침 나오고, 숨쉬기도 좀 그렇고, 간에 전이 되니까 이게 또 밥맛도 없고, 속이 니글니글 거리고. 성령이 탁 역사. 아!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박사님, 나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영생을 내가 얻은 거니까.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해서 이걸 믿으면 막 와, 정말 그렇구나. 이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문장으로 보면, 아, 맞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우리 임영웅 씨 같은 분은 뭐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이래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그 우리 부인께서 남편을 데려, 여보, 당신 이제 아프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빌자.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나 같은 인간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자, 그래서 그 육종 환자도, 여러분, 아, 이제 나는 죽어도 뭐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죽긴 뭘 죽어? 응? 두통도 서서히 없어지고, 예. 네. 막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육종이 결국 다 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 줄을 여러분은 다 안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성령이 보시면 내 속에 내 세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도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못 말리는 여자, 이 여자를 지금 이렇게 자꾸 나가면요, 많은 경우에 죽습니다. 네, 정말 안 먹어요. 왜?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도 결국은 뭐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이구나. 그 생명만 있으면 영생이구나. 그렇죠. 부활하게 돼 있구나. 내가 꼴랑 뭐예요? 이 몸매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생명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애기들이 막 무서울 때는 무조건 어디로 달려가요? 엄마 품에 달려가잖아. 거기만이 두려움, 그 무조건 사랑만이, 아빠 품에는 잘 안 가거든? 무조건적 사랑만. 그 이모 품에도 가지만 고모 품에는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안기면 두려움이 어떻게, 두려움이 가시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꼭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